좋아요, 구독. 일단 오늘은 시간에 움직였던 종목들이 아마존 웹 서비스가 이제 한국에 자체 데이터 센터를 짓기 위한 이 부지를 매입하고 건축 허가까지 받은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데이터 센터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의 수혜주들이 좀 움직이는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었고요. 그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위주로 좀 보시면 아마 오늘 시간의 움직임과 함께 장중 추가적인 상방 흐름이 나와주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스탑5를 먼저 보고 간다고 하면은 자, 첫 번째로는 이제 모아데이터 라는 종목을 좀 볼 수 있어요. 자, 모아데이터 같은 경우도 우리 국내 데이터 센터 관련되어 있는 수혜주로서 이제 보시면 되겠죠. 이름 자체도 뭐 데이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데이터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이다 보시면 좋고요. 지금 추세 자체도 이제 뭐 하방 추세 돌파하면서 시간의 움직임 나와준 거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방에 대한 흐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데이터 솔루션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자, 데이터 솔루션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누가 봐도 이름에서 데이터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국내 한국에서 이제 우리 데이터 솔루션, 데이터 센터 관련되어 있는 수혜주로서 좀 눈여겨볼 수 있고, 역시나 지금 차트적인 부분으로 본다 하더라도 굉장히 뭐 안정적으로 바닥대를 잡아주면서 우상향 추세대를 이렇게 만들어주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월봉 상승 봤을 때는 이 해당 구간이 이제 여러분들 삼각수렴대가 돌파가 나와주는 구간이니까 이 자리에서 추가적인 돌파와 함께 강한 상승이 좀 이제 나와주는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여러분들 다 아는 이제 오픈베이스. 이제 우리가 데이터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 수혜주라기 주로 봤을 때도 이제 유명한 오픈베이스라는 종목이 좀 있죠. 오픈베이스 같은 경우도 지금 전체적인 데이터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 지금 이제 모아 데이터, 데이터 솔루션, 오픈베이스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보면 공통점을 보면은 다 이런 식으로 차트가 어느 정도 이제 지켜주는 자리에서 기술적인 반등이 나와주는 구간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삼각수렴대 이제 하방추세 돌파하면서 삼각수렴대 돌파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데이터 센터 관련되어 있는 수혜주들 오늘 장에 좀 움직임 나와주는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다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이 데이터 센터 관련되어 있는 이 종목들과 별개로 또 오늘 움직였던 종목이, 시간에 움직였던 종목이 지오립 에너지라는 종목이 있어요. 이 지오립 에너지 같은 경우는 이제 장 마감 후에 공시가 나와주게 됩니다. 어떤 공시가 나오냐고 하면 이제 코스모 신소재에 뭐한다, 리튬 플랜트 설치 계약.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2차전지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이 나와주면서 다시 한번 이제 지오립 에너지가 시간에 이제 움직여주는 모습 우리가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역시나 일단은 뭐 하방 추세 돌파하면서 상방을 돌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3,500원대를 뚫어주는지에 우리가 좀 집중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 기가레인이라는 종목이에요. 기가레인. 자, 기가레인 같은 경우가 보시면은 왜 이제 시간에 급등이 나왔냐고 하면 적감에서 유입으로 좀 볼 수 있습니다. 적감에서 유입으로 볼 수 있는 게 뭐냐? 자, 지금 이제 월봉상이라든지 주봉상 봤을 때 사실 과거 코로나 시절 500원대가 최저점이긴 했지만 보통 이 코로나 시절에 이제 시장 증시 급락을 제외하고는 보통 지켜주는 자리가 얼마였느냐? 한 1,100원, 1,200원대였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장에서도 원래 기존적으로는 이제 어제까지 지켜줬던 이 기가레인이라는 종목이 갑작스럽게 거의 하한가 순이 나와주는데, 자, 이 하한가가 왜 나오냐고 하면 분봉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장 막판에 뭐 한다? 자, 이게 1분봉이에요. 그러니까 장 막판에 지금 누군가가 이렇게 문어 물량을 쏟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간에라기보다는 장 막판에 이 순간적인 선절 물량이 나온 게 아닌가 생각해보면서 이제 시간에 적감에서 줍줍 이런 이 수급이 들어왔다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오늘 눈여겨보면 좋은 종목은 저는 개인적으로 기가레인에 좀 눈여겨보면 좋지 않나 좀 생각하는 게, 이 선절 물량이 누군가의 일방적인 선절 물량이었다고 하면 당연히 원래 자리인 1,120원까지는 갖다 놔야 저는 정상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오늘과 같은 시장에서 기가레인이 적감매수의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눈여겨보면 좋을 종목 기가레인이다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은 아마존 웹서비스 데이터 센터 모멘텀으로 올랐던 종목들이 탑5에서 좀 줄을 이뤘고요. 오늘장에서 기가레인 좀 추가적으로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가 매수가 유입될 수 있으니까요. 장중에 다시 한번 올라올 수 있을지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요. 반대로 급락했던 탑5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유의해서 볼 종목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일단 오늘 또 시간에 급락했던 종목들은 뭐 어떠한 뭐 이슈 모멘텀이라 앞에 얘기했다시피 이제 데이터 센터 관련된 슬래시다 이런 것들이 아니고 확실하게 일단 어떤 공시 장 마감 이후에 공시가 나오면서 그 공시 발표에 따른 이제 개인들의 손절 물량 그렇게 좀 이 약성 소매 물량이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하락 탑5를 본다라고 하면은 그린 케미칼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린 케미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어떤 이슈, 어떤 공시가 나왔냐고 하면요. 종시효과 특이 종목으로서 종시효과의 급등락이 이 탑5로서 들어가게 되면서 그러니 왜 갑작스런 종시효과의 움직임, 급격한 움직임이 포착이 되었다라는 이런 이 공시 뉴스 발표와 함께 그린 케미칼 시간에 좀 하락하는 거 우리가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탑4로 봤을 때는 이제 두 번째로 봤을 때는 KC 코트렐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자, KC 코트렐 같은 경우는 사실상 차트적으로도 굉장히 바닥에 있고, 뭐, 아직도 뭐 올라간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종목이 빠져들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역시나 어떤 공시가 나와주게 되느냐. 이 감사보고서가 이제 제출이 됐습니다. 감사보고서 발표가 되면서, 어찌됐든지 적정 판정은 받긴 했지만, 이 감사보고서에 따른 이 실적을 봤을 때 뭐가 문제가 된다? 영업이익이 흑자에서 적자로 전환이 됩니다. 적자 전환에 따른 역시나 악성 매물이 좀 나와주는 부분이, 어느 정도 보였다라고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자, 세 번째로는 이제 또 화천기계라는 종목이 있어요. 화천기계 같은 경우는 또 어떤 공시가 나오냐고 하면은 단기과열 종목 예고입니다. 그러니까 단기과열에 걸려버리게 되면요. 30분마다 이제 매수 매도가 진행이 되겠죠. 그러니까 단기과열이 걸리게 되면서 예고에 따른 이 단타 물량이 좀 나와주는 모습이 아닌가. 단타 수급이 시간에 매도로서 이제 수급, 자금 회수하는 게 아닌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자,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가 이제 플래스크라는 종목을 또 볼 수 있어요. 플래스크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보다시피 뭐 굉장히 뭐 바닥에 있는 기술적인 반등 자리가 좀 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해보고 있지만 이 플래스크 역시도 공시가 나와줍니다. 어떤 공시가 나와주느냐. 자, 일본상 보면 알겠지만 갑자기 주가가 단기간에 급락해요. 단기간에 뭐 거의 반토막 이하, 마이너스 50%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가 나오느냐. 조회 공시를 요구해요. 주가가 왜 급변하는지 조회 공시를 요구했더니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습니다. 우리들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즉, 이 정확한 이 답변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투매, 공포심이 유발되면서 거기에 따른 하락 유도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덕성이라는 종목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 덕성 같은 경우는 사실 덕성 자체 문제는 없어요. 근데 어떤 공시가 나와주느냐, 덕성 우라는 종목에 대한 공시가 나와주는데, 덕성 우가 종가가 또 급변해요. 그러면서 투자 주의 지정이 따라오게 되면서, 어쨌든 같은 덕성 우이기 때문에, 뭐 우선주일 뿐이지 같은 덕성에 따른 이 뭐 주식이기 때문에, 그 관련되어 있는 이 리스크가 어느 정도 또 투매, 이런 게 나와준 게 아닌가 또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제 장 결국 이러니 공시에 따른 하락이 좀 나와줬다 좀 말씀드리고 싶고, 오늘 좀 유의를 많이 해야 될 건 플래스크라는 종목. 플래스크가 사실상 차트적으로 오히려 기술적인 적감에서 될 수도 있지 않나 또 생각해보고 있지만, 그럼에도 이런 지금 4월 달에 제가 지속적으로 얘기하는 게 상장 폐지 시즌입니다. 상장 폐지 시즌에 이렇게 갑자기 급락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누군가는 사전에 정보를 알고 매도를 할 수도 있다는 점, 그걸 생각했을 때는 저는 플래스크 좀 주의해봐야 된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